이것은 바로 땅콩을 새싹으로 재배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채반인데요. 땅콩을 새싹으로 기르다 보면 뿌리랑 줄기가 대략 한 0.5mm 전후로 해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굵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 요 새싹이 나면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이렇게 일반 새싹용 채반을 사용하면 이틈 사이가 너무 작아서 땅콩들이 뿌리 내림을 잘 하지 못할 뿐더러 이틈 사이로 한번 내려가면 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잡아당기거나 수확을 할때 뿌리가 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 땅콩 새싹 전용 채반 같은 경우는 이틈 사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뿌리도 손상이 덜 받으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요 채반을 담을 항에 먼저 이렇게 채반이 원래는 네 개였는데 하나가 어디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콩나물이나 뭐 그런 걸로 다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두고 그동안 제가 깠던 땅콩을 이렇게 채반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땅콩들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틈 사이가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부풀어 오를 걸 생각해서 너무 가득 채우진 않고요. 살살 이 정도 선에서 채우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되어 가면서 서서히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에서 지금 하얗게 뭔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여기 땅콩들이 아직은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싹도 트면서 자라줄 것 같습니다. 땅콩 보통 먹을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한 10일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옆에 있는 콩나물용 콩 같은 경우는 좀 자라는 속도가 대략 5일 정도 후면 먹을 수가 있어서 콩나물이 땅콩보다는 좀더 빨리 싹이 나오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콩나물용 콩은 옆에 보면은 1cm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 땅콩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땅콩 새싹 기르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자라는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뿌리 내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만 더 지나면 이 뿌리 내림을 더 많이 해서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게 새싹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은 땅콩은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그 옆에 있는 콩나물은 벌써 먹을 수 있을 만큼이나 자랐거든요. 하루만 더 있으면 이 콩나물들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에 땅콩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콩 새싹을 기르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자라는데, 1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콩들이 새싹을 제대로 내보이지 못하고 이 모습 이대로 멈춰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요 땅콩이 올해 산 게 아니라 작년에 땅콩을 샀던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생산 연도가 점점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땅콩들도 새싹으로 나오려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반도 못 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보통 땅콩이 새싹으로 자라면 이렇게 뿌리가 길게 내려가고, 요 몸통은 한 이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새싹이 좀 더 길게, 몇 센치 정도 더 길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거의 대부분이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이 콩나물이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콩나물은 5일 정도가 되었을 때 한 차례 정리하고 새로운 콩나물을 다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콩나물은 길러 먹는데, 요 땅콩은 아직도 힘들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땅콩 새싹 기르기는 거의 실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샀던 땅콩으로는 새싹으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제가 땅콩을 구인비에 놓은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땅콩 새싹 기르기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요 콩나물 콩이 많이 자라가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하는데 안 자랄 정도로 많이 자랐거든요. 콩나물도 수확하고 땅콩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싹 땅콩 중에서 그나마 좀 나물처럼 자란 몇 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요 오랫동안 물에 계속 닿다 보니까 그 껍질 부분이 약간 색깔이 변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뿌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땅콩 새싹을 수확하고 좀 시간 그냥 이대로 좀 두면은 서서히 이 뿌리 부분이 갈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수확하면은 바로 데쳐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색깔이 변해서, 이 뿌리 색깔이 변해서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 새싹 땅콩을 나물처럼 데쳐 먹으려고 할 때는, 제가 먹었을 때는 요 뿌리 부분은 좀 질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째로 먹기에는 좀 식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부분을 원하신다면 뿌리와 요 몸통을 분리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에도 보면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굳이 뿌리를
버릴 필요까지는 없고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